드라마 핑카입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드라마 시즌3가 방영되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임성한 작가답게 등장인물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즌3는 첫 회부터 반전을 가져오면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시즌2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네요. 그동안 여주인공 3명은 서부장에게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었죠. 정작 서부장은 여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재력도 갖췄고 만족하는 직장생활과 사교활동도 하고 있었고요. 흔치 않은 진중한 타입이라 다들 서부장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각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서부장과의 연애도 상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서부장은 오로지 한 여자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기에 서부장은 그동안 마음을 접어두고 있었던 건데요. 바로 이시은이 서부장의 오랜 짝사랑 상대였던 겁니다. 이외 방송에서 보면 서부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시은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과묵하고 신중한지 그동안 이시은 앞에서 그걸 밝힌 적도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둘은 아주 오래전에 대치 미술학원을 함께 다녔던 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은 어릴 때 좋아했던 감정이 수십 년이 흘러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잊을 수 없다고들 하듯이요. 이시은이 이혼하고 더 이상 전남편과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부장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부장에게도 그런 로맨스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다른 주인공들도 서부장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이시은과 썸타는 거 알면 애타겠습니다. 보아하니 3회 방송부터는 차피형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서부장의 동생 서동마와 차피형이 이어지게 됩니다. 서동마는 서부장과 형제 사이긴 하지만 친엄마가 다른 상황인데요. 그래서 둘이 성격이 그렇게 다른 건가 봅니다. 차피형과 서동마가 연애를 시작하면 그런 난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가비는 이미 서동마한테 한번 버려진 적이 있죠. 때문에 서동마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마는 결국 난가빈과의 결혼도 깨고 사피형에게 간다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 난가빈은 여러모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죗값을 치른다고 봐야 하네요.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에서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게 스토리 전체를 두고 보면 절대 이유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시즌2에서 난가빈의 부모님이 떠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즌3 들어와서 송화는 부모가 없기에 본인이 끝이 나버린 거고요. 1회부터 아미 역시도 이제야 찾게 된 친아빠가 말에서 떨어지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시즌이기에 하나 둘씩 등장인물들이 대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올 텐데요. 임성한 작가는 인과응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회차가 거듭날수록 어떤 값을 치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